안녕하세요, 미스터 라쿤입니다. 자,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동물 영상 즐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퓨마 가족이 따뜻한 봄날의 햇볕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미가 뭔가 생각을 하죠. 펴보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산 꼭대기에서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낌새를 차린 것 같습니다. 아, 저기 그지 곰이, 그지가 아니고 그레즐리 곰이 올라오고 있죠. 어미가 지금 반갑지 않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죠. 자, 가족을 위해서 지금 어미 퓨마가 지금 그레즐리 곰과 맞붙어 싸워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경계를 하다가 지금 쫓아갑니다. 자, 그레즐리 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어미 곰 번개 싸다기를 쏘나기 오듯이 마구마구 뿌려댑니다. 곰이 지금 정신이 얼떨떨한지 좀 더 작아 보이는 새끼 쪽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새끼도 만만하진 않네요. 새끼한테도 번개 싸다기 쏘나기처럼 묻어 맞고 다시 나옵니다. 어미 끝까지 쫓아갑니다. 자, 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 참 이상한 곰이죠. 그냥 차라리 딴 데를 가면 덜 맞을 텐데 왜 자꾸 저렇게 맞아가면서 주위를 맴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지금 완전히 다 큰 성체 곰이 아니죠. 그레즐리 곰은 수컷이 450에서 500kg까지 큽니다. 그리고 그 앞발의 힘은 무려 1톤이 넘죠. 어미 퓨마가 만약에 성체 그레즐리 곰을 맞닥뜨렸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자, 곰 그냥 갑니다. 자, 어미 지금 빨리 새끼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좀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무 탈 없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